오늘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스닥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서울 상위권 대학 상경계열 입학생 중에서 남학생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공대의 여학생들이 드물어서 공대 아름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상경대 아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소재 6개 대학의 지난해 신입생 자료를 보면 경영, 경제학과의 남학생이 1년 새 최대 1.4배 늘어났습니다. 연세대 경제학과는 2021년 55%였던 남학생 비율이 작년에는 63%로 올랐고 고려대 경제학과도 65%에서 72%로 남학생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여학생 비율이 높았던 경영학과도 역전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되면서 나타난 변화인데요. 이과 학생이 상위권 대학의 상경계 학과로 교차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문과 침공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 중 남학생 비율은 무려 7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과 학생들이 불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개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